네, 공부 좀 하다가 새롭게 하나, 회계법에 대해서 요즘에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회계법. 제가 지금 보면 사회계, 750회 기준입니다.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746회에 보니까, 740 위에 숫자가, 산수 나왔어, 산수. 그리고, 740 위에,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738이죠. 여기도 산수가 나왔어요. 모든 숫자 포함입니다. 그리고, 738에, 738에는, 보니까, 지금 뭐죠? 734이죠. 봐보니까 또 환수가 났어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수식 바꿔볼게요. 수식을 100%로 일단 환수 났거든요. 그다음에 738회전 그래서 보니까 734회 730회 몇 수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는 영수가 나왔어요. 영수가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734회 그러면 720 30회 726회죠. 26회는 몇 수가 나왔을까요? 환수 났어요. 환수. 그러면 이제 726회죠. 걔는 722에 몇 수가 나왔을까? 환수. 그러면 722에는 718회죠. 몇 수가 나왔을까요? 두 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칩이 한수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했다. 여기 한수고, 여기 영수고, 여기 한수입니다. 죄송합니다. 762. 그다음에 718에는 714이죠. 몇 수가 나왔을까요? 718에는 두 수. 두수 나왔어요. 722, 20, 18, 두수 나왔어요. 그러면 또 제가 모의고주라면 714에는 710회전. 710회는 환수. 환수가 나왔어요. 보여줄게요. 보기를 좀 해가지고 12로 좀 봐요. 잘 보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이거 보죠. 710회는 706회죠. 몇 수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삼수가 나왔어, 삼수. 삼수. 삼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은, 또 710회, 여기만 빼놓고 거의 한수, 이수, 삼수 나왔거든요. 그죠? 통계는 무시 못하니까. 꼭 한수는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이거 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결론은, 4회차, 그러니까 750회죠. 750회니까, 746회, 당번을 좀잘 보자. 보자. 한수 이상은 나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성이 있다. 네, 잘 보자. 네, 이때만 만났고, 예, 그, 싹 나왔으니까, 그죠? 또, 삼수, 그 전에도, 삼수 이상 지금 만났어요. 예. 삼수 이상 나왔어요. 만났습니다. 예. 예. 역대, 예, 통계를 보면, 예. 네, 감사합니다. 예.